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로로TV의 꼬록입니다. 저희 컨텐츠는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어보는 컨텐츠인데 애니메이션을 보고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요리왕 비룡을 보고 만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오공 가이코쇼 황금 개구수 이름부터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리를 만들더라고요. 과연 저렇게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진짜 나올까?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요리를 꼭 와 이렇게 하면서 밀가루를 굉장히 콸콸콸콸 부어야 되는데 이 친구와 똑같이 콸콸콸 굽는 것부터 밀가루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? 거의 이 사람은 거의 한 동네 다 본 것 같은데 no! 이렇게 없으니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승했지? 일단 해볼게요. 아 이게 이렇게 친 이유가 있네. 열받아서 이렇게 친 것 같은데 맛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우 이놈의 머리카락은 비룡을 다시 봐야 비 이 아 걔는 효모를 넣었었지? 즉나와치 후쿠라시코 쓰였다가요. 베이킹 파우더로 넣어볼게요. 물에 있고 아 잠깐만 좀 일단 비룡을 한번 다시 볼까? 피를 완성했다고?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될 리가 없는데? 2000 years. 오케이, 오케이. 근육맨을 이렇게 던진다고. 와! 와! 나는 진짜 비룡이 아니기 때문에. 그 다음 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고기를 언제 아 뜨거 아 뜨거 아 시계다 아 뜨거 소고기니까 이 정도만 이거 되겠죠? 그리고 허류삼에 만두 소에 들어가는 당면을 20분 정도 불려보도록 할게요. 좀 들어가 봐. 자, 놓고 잠잤던 우리 친구들을 다시 깨워서 이 요리에 가장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이유 반죽 돌리기. 아니 이렇게 하나도 안 되고요. 반죽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한번 다시 잘라볼게요. 고기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일단 이 만두를 계란을 아갔다도기 오곤이로니 가가야기 고바이사모 바이소다 왜 안 깔지?
어, 이제 좀 이거 이거 맞춰볼까? 너. 맛이 없어요. 이 요리왕 비룡의 레시피로 만든 황금 개구소는 정말 개 황금 개구소는 맛이 없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